일단 집으로 한번 다시 가서 기동력이장아 잡고요. 예, 6레벨 됐어. 이제 포식으로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포탑이 미드 밀렸고요. 미드 밀고 조금 뼈 아픈 일하네요. 빨라요 기동력 장아. 파열 미스. 이제 한 탑 때. 와.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 성장을 하면 뜨고 마스크 성장. 도망가야 돼요 궁극기로. 일단 당겨오면 죽습니다. 아이구야. 아. 잘 피했다. 진짜 세다. 죽겠는데. 정멸. 자 우리로 왔어요. 밀고. 자 제이스도 옵니다. 이거 다 죽겠네. 제이스 때문에. 제이스. 이번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손해 많이 봤어요. 이번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글러브 골드 납서 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포식 하나 채웠고요. 네. 초가스의 궁극기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에게 300의 고정 데미지, 미니언에게 1000. 사일런스 아카리아 좀 빠져 들어갑니다. 한번 더, 한번 더 빠져, 빠져 전멸까지. 빠져, 빠져, 빠져. 이게 바로 아조바다 아카리아 힘. 파열, 파열, 파열. 아하 뒤로 빠지고 이득 봤어요. 잘 큰 제이스 한번 잡았습니다. 이번 초가스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자 포식 2스택이고요. 네 집에 한번 돌아가죠. 만화가 좀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칼리도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지켜보고 있다. 마이 그들만의 싸움 다. 오 와 대단하다 진짜. 붕 썼어요? 붕 썼어요! 붕 썼어요! 아 근데 독 데미지가 정렬! 아 왜 웃기지? 아 마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분위기. 고전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네요 둘 다. 결국은 초가스는 띄워주고 사이런스 걸어주고 그렇죠 맞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약간 탱커 하면서 보조하는 그렇죠. 한타에서 이니시에이팅 걸어주고 네. 5대5 한타 때 둘 셋 띄우면은 한타 필승 각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 퀸 몰라요. 아 봤다 퀸 이제 봤다. 자 싸워줘 슬래시 오죠. 우디로 오고요 룰로 오고요. 과연 아끼고 있어요. 랜턴 도망가야지. 랜턴 타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도망. 네. 쉴드 걸어주는 역할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조합이 브론즈나 막 이렇게 나왔으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병맛?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다이아끼리 막 이렇게 하니까 흥미진진하네요.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아, 브론즈 비하는 건 아니고. 비해도 돼요? 네, 기분 나빠. 비해도 돼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브론즈였으면 지금 이미 미드 2차 턴에 밀려있어요. 뭐 커버해주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브론즈 분들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니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이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몰라카 왕의 검. 그렇지 나왔고 드디어. 초가스. 나왔다. 포식. 몸 키워야 돼요. 네. 포식 지금 몇 스택이죠? 냠냠냠. 위에 그거 가야죠? 냠냠냠냠. 옆에 거 가야죠? 이 스택 아직. 마이 한번 잡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요. 끝났. 야, 쓰레쉬 원딜이 연구가 되네요. 52개를 모았네요. 탑 쓰레쉬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아, 진짜 쓰더라고요. 진짜 세다 그러더라고요. AD 쓰레쉬가. 와, 너무 아파요. 이런 엉뚱한 것 때문에 쓰레쉬 너프가. 예전에도 사실은 자이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자이라가 미드 챔프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다 서브존으로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쓰레쉬가 갑자기 그렇죠. 다른 포지션에서 어우 무서워요. 원딜이나 탑이나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 초가스 계속 라인 커버 인주
토카스. 토카스 3스택 됐네요. 이 딱 보니까. 네. 3스택. 드래곤 타이밍 잡은 것 같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이스입니다. 퀸 도와요. 궁수 도망. 도망가기도 굉장히 좋죠? 룰루 이속 증가가 있어서. 근데 이러면은 드래곤 뺏기죠. 집에 갔기 때문에. 아, 이건 줘야 돼요. 조가스와 자 그런데 그냥 욕을 먹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조가스 옵니다. 자 궁 없어요. 이건 궁 없어서 급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조가스 잘 뛰었어요. 파이어 급성장의 파이어 점멸로 잡고 자 그럼 아칼리가 쪼빠다 타고난다 쪼빠다 자 아칼리가 그런데 파이어 실패 따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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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룰루 어떻게 되나요 조가스 어떻게 되나요 룰루 어떻게 되나요 룰루 잡히고 조가스 어떻게 되나요 가야지. 오, 살았어요. 하지만 아칼리가기 때문에 퀸도 빠져야 됩니다. 네, 아칼리가 룰루 잡았죠. 야, 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전멸. 전멸. 아, 여기까지. 서로간에 좀 피해 상황이 초가 스스레 잡히고 이쪽은 룰루 어디를 잡힌 것 같죠? 새벽에 당군 개인 방송 하는 거 보니까 아 보셨어요? 네. 그 누구지? 풍월량하고 아 이말년... 그저께? 네, 이말년하고 같이 했나요? 네 말년이나 말년이나? 친구 먹었죠 서로 이제 본명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 지진한 중가? 자기 작업실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 시간 나면 간다 그랬거든요 네. 네. 시간이 안 나서 못 갔어요 제가 뭐 바람 맞췄죠 그런 사이입니다. 말년이가 그 쿨게이 형을 되게 유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왜 이렇게 게이스럽냐? 무서워. 파이 들어왔어요. 병타 쓰레시 병타 사이러스 거냐기 때문이야. 도망가고 도망가고 룰루 너 잡고 룰루 잡고요. 좋습니다. 쓰레시 뒤 너무 세. 아니 마우코가 총으로 나왔고요. 자 적당히 때리다가 이건 빠져야겠죠. 일단은 신지드 합류 좀 좋은데 신지드가 마이 때문에 합류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오는 거 봤죠? 마이 계속 쓰고 있고, 마이도 몰락한 거였을 생각. 이건 마이 때문에 운영이 지금 너무, 마이가 성장을 잘해서 운영하기 진짜 좋아졌는데요? 그렇죠. 라인 포션이 워낙 좋아서. 어, 유득 많이 보네요? 글로벌 군은 그래도 막 1000골드 정도, 2000골드, 1000골드 차인데. 1000골드 차.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네. 야, 그렇게 지금 킬 차이가 5킬, 6킬 차이 나는데. 포탑을 많이 밀어놔서. 경기가 누가 이기게 될지. 어우, 이거. 그래서 이런 혼자 셀프로 영혼 모으기. 66개. 영혼 흡수. 주문력이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어력과. 우와. 방어력이 지금 91이에요. 방패는 없는데. 마이 잡으러 가죠. 초가스는 이쪽 뒤 꽁무니 밟고 있고요. 이거 이러다 초가스 갑자기 잡을 수 있는데 초가스 봤죠? 아 초가스 초가스가 오히려 위험하죠. 그래서 와드가 중요하다는 건데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를 살린 꼴이 됐습니다만 따라붙고 전멸 레드가 묻어있어요. 아 잡히네요. AP 마이가 안 잡기 때문에 명상을 써도 이번에도 손해 많이 봅니다. 잘해요 상대는 아칼리 와서 할 거 없습니다. 여긴 할 거 없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이거 줘야겠는데요. 일단 지키나요? 그나마 다행인 점 상대가 피마를 안 사들고 다니네요. 초가스는 어쨌든 죽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포식으로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한데 죽어서 네 포식이 또 날아갔어요.
나이가 좀 잡힌 게 크네요.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자, 레드베스. 네. 신지드. 신지드는 어쨌든 크게 네버 시스만 먹어도 왕기가 되는. 네, 이렇게 푸시하고. 마이도 그냥 막 성장. 믿으죠. 좋았어, 이석준가. 잘 피했어요. 사일런스, 아. 달라요. 오, 근데 퀸 잘하네요. 퀸 아파요. 오, 유흥으로 왔어요. 퀸이. 군까지 쓰고 달라붙으면 진짜 빠르겠다. 공공기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라인 클리어. 아칼리, 아, 쪽 봤다. 하기 전에, 변신, 급성장, 천사. 죽었어요. 만화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잡힙니다. 손에 많이 보네. 마이가 부탁했고요. 김익대 온 스레시 유전사. 전형적인. 네. 이런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 마이는 백도어를 오히려 하는 게. 이거 억제기가 밀릴까봐. 억제기 어차피 못 지키지 않나요? 잘하면 지킬 것 같은데. 어, 밀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 따라오느라고 다 같이 가서 밀었으면 이거 포탑 정도는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가 시간 잘 끌었죠? 이러면서 살면 대박. 어? 반대로. 아, 이것도 산도 오는 거 보고 뒤집고. 아, 이거 잡히겠는데요? 잡히네요. 잘 가다가. 제이스가 길목을 차단할 것 같아서 방향을 한번 바꿔봤습니다만 뒤집히면서 잡혔어요. 오히려 13대 13. 근데 글로벌 군은 뒤지고 있습니다. 포탑 차이가 좀 나고. 스트레치는 열정의 검 최고 수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78개 영웅 수. 포식을 못 먹고 있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또 3개. 6개 빨리 채워야 되는데. 스킬로 주변 한번 훑어보고요. 억제기 밀리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고요. 드래곤 가져가네요. 마이도 몰락한 왕인 건 나왔습니다. 자, 드래곤 가져가는 동안 바론을. 파랑 TV 드래곤을 처치. 아, 근데 이미 상대가 드래곤 먹고 있는 상태라서. 맥 컨트롤만 해줍니다. 확실히 상대 다이아이가 많기 때문에 초가스를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초가스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타이어 잘 써주고. 일단 빨리 포식. 조금 이제 등치가 있네요. 그나마. 빨간 팀 포탑을 파괴. 자, 그쪽 바텀에 다 있기 때문에 밀어야 되고 힘으로. 힘으로. 좋습니다. 와, 지금 마이랑 쓰레쉬가 공속에 빨아서 건물 순식간에 밀어요. 그럼요. 그니까 한 타만, 어우, 데미지. 한 타만, 한 이쪽, 상대방 진영 쪽에서 싸우면 억제기 하나도 금방 밀 수 있는. 한 타만 딱 이기면, 큰 한 타만 이기면 건물 순식간에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맷집이 어떻게 보면 초가스기 때문에 초가스만 성장 잘하면은 나머지들이 다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마이도. 초가스. 솔라리 카드한테. 이거는 지금 한타가 결과적으로는 쓰레쉬가 땡기는 거 아니에요. 초가스 파열 띄우는 게 아니면 한타가 지금 이게 안 되는. 쓰레쉬 지금 딜러기 때문에 쓰레쉬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걸면 너무 노출돼서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서 결국 파열로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야 돼요. 위기죠.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제이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끌었지만 앞으로 나갈 순 없죠. 띄우고 최대한 데미지 주고. 아, 제이스 포킹이 지금 너무 아픈 상황. 초가스 파열 이게 돼도 지금 안 되네요. 돼도 못 나가요. 아, 포킹 제이스 파열 이쪽에서 되지 않는 이상 그냥 걸어야겠는데. 자, 사실 불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라인 클리어 하면서 일단 라인 클리어 위주로 가야겠네요. 이거는 아, 이게 다음 웨이브가 위험합니다. 다음 웨이브가 위험해요.
예시 실패했고요. 사용 선고. 이거 밀리네요. 억지로 주나요? 억지로 주네요, 그냥. 아, 마이가 빠졌다는 거는 억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바론 가자는 건가요? 아, 상대가. 블루는 없고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인데, 여기서 아, 귀환하나요? 역바론은 지금 바론 쪽에서 지금 서로 대치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은 체력이 좀 많이 없어요. 마이가 빨리 합류해 준다면, 아, 이거 집에 귀환하는 거 알 수만 있다면 아쉽네요. 딱 이기면 되는데 상대방 기능 중에서 제이스가 6킬에 아이템이 너무 좋네요. 우라마나도 나왔고. 일단 초가스를 주로 보여주는데 초가스가 지금 너무 못 커서 초가스가 계속 역갱 초반에 너무 말려서 네. 갱 위주보다는 그냥 빠르게 정글 들고 라인 커버 위주로 플레이를 해서 딱히 뭐 임팩트 있는 장면은 없었어요. 어쨌든 초가스가 파열을 잘 띄워야 지금 한타가 성립이 돼요. 아, 이렇게 막 굴착하면 안 돼요. 아, 제이스가 너무 아파. 아. 바론. 바론. 바론을 갑니다. 바론 갔어요. 멀어요, 근데. 아, 그런데 이제 팀 이렇게 해놓으면 바론 그냥 먹겠는데요. 초가스가 네. 사일런스. 파열 실패. 아, 사일런스 실패. 사일런스 지금 좋아요. 지금 사일런스 좋아요. 지금 사일런스 좋아요. 스래시 데미지. 잡고요. 바론 줬어요. 바론 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이가 백도. 마이 백도. 마이 백도. 예, 좋아요. 이거. 마이 백도. 자, 이제 더블킬 했고요. 엄청 많이 뛰었는데 지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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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야죠? 아파요. 좋았어요. 랜턴 오케이, 랜턴 타고. 마이 백도. 마이 백도. 마이 백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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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서 어쨌든 바이올 어쨌든 시간 잘 끌어줬고. 자, 아십니다. 그 빠집니다. 좋았어요. 오. 영향까지 들고 와서 바론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파이어 뜨면 이거 무조건 잡았어요. 사일런스. 아, 이거 한 번. 아이야. 아, 파이어 실패가 이거 파이어 떴으면 저거 바로 잡는 건데. 우리들가 이소국 증가로 인해 딱 잘 도망갔죠. 네. 바로 내준 했습니다만 그냥 진짜 잘했죠. 네, 멍 때리고 바론만 어쨌든 내준 게 아니라 상대 잡고 포탑도 바텀에 2차 포탑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리고 상대가 바론 버프가 있는 챔프가 몇 없습니다. 그렇죠. 신디드, 우디르 둘 있죠 지금. 둘밖에 없어요 바론 버프를. 우디르가 신속의 장하러 갔어요. 이석이 왠지 빠른가 했더니 굉장히 신속하죠. 룸방벽에 솔라리 3000 골드 차이. 지금 쓰레쉬는 라위까지 갔고 좋아서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화 없어서. 어제 포식 많이 모았죠? 오스테 어디서 기어나나요? 이 선수 그런데 아니 신디드한테 드리긴 좀 그렇죠? 파랑 TV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 먹고 드래곤 먹고 이런 거 글로벌 걸들 계속해서 벌립니다. 자 마이 백도 마이너 탑 밀고 있어요. 제이스가 커버 가고 있고. 와, 신디드 템이 뛰어치 큰 지팡이 같네. 대천사 봐. 와, 제이스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제이스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제이스. 우와.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풀템이에요, 거의. 코어템 하나만 더 가면 풀템이죠. 뒤쪽에서 신디드 진영파괴 땡기고 들어가서. 좋아, 아칼리가 뛰어냈으면 한 번 더 붙고 퀸 잡을 수 있어. 무섭지만 어쨌든 잡고 좋냐 좋아요. 잡히겠지만 반대로 하지만 신디드 앞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좋았어. 슬래시가
아, 랜턴 클릭 못하죠. 이러면 상대가 비비고 있어서 랜턴 클릭 못하죠. 랜턴을 밟고 있네요. 네, 저러면 랜턴 클릭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많이 맞네요. 이제 많이 힘들어졌네요. 오, 신기해요? 아,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제이스가 테니 너무 아파요. 이거, 아, 이거 거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희망을 초과해서 파열 대박 히트인데. 땡기는 거 말고 할 게 없죠? 한번 밀고.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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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한타 말도 안 되는 한타 나와 준다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한타 나와 준다면 이것까지 잡아야 돼요. 이것까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것도 갑니다. 이것도 갑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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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사육국을 가르며 좋았어요. 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라인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본진 지켜야죠. 네, 본진 지켜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한타는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라인 때문에 집에 있어야 돼요. 서로 말도 안 되게. 아래 빼서 먹고. 어, 이거? 어? 어? 자, 어? 어, 너 이놈. 반대로 가면 보여, 와드로. 어디 갔는지 봤어요.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1대1. 자, 저기 귀여 타겠죠? 딱 자,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요놈아! 이제! 아, 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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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키웠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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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나있거든요. 이거 살죠. 살았습니다. 좋아요. 요렇게 이득 조금씩 챙겨가면 돼요. 그렇죠. 초가스. 포식. 3. 포식이 6스택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돈 기다리고 있나. 와드를 사고. 아까 한타에서는 근데 오랫동안 잘 버텨줬어요. 앞에서. 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아, 진짜 제이스. 제이스가 이제 풀템을 하나 놔두고 있네요. 세상에 좋게. 이거 수호천 사가려고 하나? 그렇겠죠. 예. 그러면 뭐. 신지드도 지금 라바돈의 죽은 모자. 신지드가 결국은 컸어요. 컸어요. 이렇게 오래 가면 뭐 클 수밖에 없죠, 신지드는. 자, 이 안타.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파열입니다. 파열 사일런스. 한타의 키는 초가스가 지고 있는 게 맞아요. 딜러는 아니지만. 아, 근데 성격 운영을 참 잘하네요. 바텀은 쫙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게. 어차피 다른 쪽 라인은 슈퍼미니언이 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라인을 보기보다는 우디를 혼자서 쭉 밀고 와서 역적이 앞에서 합류하는 모습. 이제 빠지면 이것도 밀리죠. 빨리 선택, 이거 빨리 클리어하고 와야 돼요. 빨리 클리어하고 와야 돼요. 빨리 클리어하고 와야 돼요. 뭐하나요? 이거 밀리면 끝이죠? 아우! 이거 밀리면 기가 없어요. 그냥 강진희 씨 걸어있는데? 강진희 씨 해야 되는데, 강진희 씨. 신지드가 진영 파괴, 신지드가 진영 파괴. 이거 초가스가 너무 많고 출발합니다. 조냐섭니다. 다만 신지드를 너무 쫓아가고 있는. 자, 기적의 한타! 기적의 한타가! 기적의 한타가!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스레시, 스레시! 없네요. 여기서 아쉽게도 경기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오! 제이스. 초가스, 탑 초가스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정글 초가스도 좋은데, 방금 상대가 설계를 너무 잘했네. 초반에. 스레쉬. 스레쉬는 서포터라는 걸로. 초가스 좋습니다. 탑도 좋고 정글도 좋고. 초가스는 일단은 필수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초가스가 없다라는 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초가스 오래된 챔피언이고 CC기도 많고 탱커도 네. 되고 네. 딜러도 되고 네.
다 됩니다. 네, 상대가 그리고 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 일단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이나믹하고 초반 설계를 너무 잘. 그러니까 라인 수합을 통해서 블루를 스틸하는, 아 레드를 스틸하는. 거기서 초반 좀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것도 빨리 6렙을 찍고 포식으로 덩치를 키우고 맷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맷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초가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초가스 굉장히 짱짱맨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일 중이라는 거. 네, 자 챔프 아지자마 프로젝트 롤마켓 해피머니 여러분들 항상 IP로 그렇죠 주시고요. 골라 쓰는 행복이 있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RP 충전도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결제해 주시고 이플렉스 다운로드 센터도 다운로드 결제도 해피머니로 네. 해주시고 계좌 제 계좌번호 불러드릴까요? 국민은행 3521. 네. 자, 롤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매치업! 과연 오늘도 송창수 사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 오늘도 LOL로? LOL로 해야죠. 아, 뭐, 그런가요? 뭐, 딴 걸 뭐해. 아무튼, 잠시 후에 매치업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롤마켓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